그리고 그 뒤에 정부 유출 FTP가 의심이 된다 했을 때 어, 진짜로 FTP 연결을 해서 로그인을 했고요. 유저 이름은 마오, 패스워드는 GOV2MIL. 예. 로그인을 해서 특정 디렉토리로 패시브 연결 열어서 스토어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파일들이 유출됐네? 예. 까지도 파악이 되는 것이죠. 예. 1, 2분 이내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격이 확실하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 경보했던 내용이 과연 전체일까? 우리가 막아야 하는 전부일까? 이것이 공격의 전말일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처음으로 해볼 일은 이 이벤트의 중심이 됐던 요 IP 주소에서 있었던 모든 트래픽을 조회해보는 것입니다. 해당 시간대에 있었던 모든 트래픽을 시간 순서대로 조회해보시면은 자, 여기 이 접속이 탐지가 있었던 CNC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접속이 정보 유출이 있었던 FTP예요. 그런데 그 이전 시점에 탐지가 있지는 않았지만 사용자가 인스타그램에 방문을 했고요. 인스타그램에서 특정 사이트로 리다이렉트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사이트로 리다이렉트가 됐는데 여기가 linkedin.com이에요. com이 아니라 지금 링크드인을 가장한 사이트에 가서 PDF 파일로 위장되어 있는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고요. 다시 링크드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즉 여기가 악성 코드 배포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과연 여기에 접속했었던 PC가 지금 탐지된 요거 한 대일까? 라는 의문이 생기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를 차단해야겠지만 동시에 여기에 접속했었던 모든 트래픽을 다 조회해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CNC 행위가 있지도 않았고 정보 유출이 있지도 않았지만 여기에 접속했었던 또 다른 PC가 서너 대 혹은 열 대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아직 CNC가 시작도 안 됐고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탐지가 당연히 없겠죠. 근데 이들을 가만히 놔두면 조만간 CNC를 시작을 하겠죠. 특히나 우리가 이 탐지한 요 PC를 조치를 취하는 순간 공격이 지속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PC가 추가로 어디에 붙었고 어디랑 더 통신을 했는지 추가 접속 채널들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내부 점령은 어디까지 벌어졌는지 이들은 또 어디와 통신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관된 트래픽들을 계속 찾기 시작하면은 이 솔루션을 쓰기 이전에 우리가 탐지가 있었을 때 공격자 IP와 피해자 IP, 공격자 IP 차단하고 피해자 IP 조치를 취하는 것에서 케이스가 종료됐다면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조사해봤더니 우리 내부에 추가로 침해를 당한 PC가 10대 더 발견이 됐고 공격자, 공격 지점에 최초 감염 지점 두 군데와 추가 CNC 20군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시에 다 차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엔 인프라, AI엔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